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걸 또 원어로 보면 즐겁다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함성을 지르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난 한 주의 삶이 너무 치열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예배가 기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기쁨의, 즐거움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게 예배라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태도는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고 그걸 가져가서 탕진해서 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밥까지도 나눠 먹고 왔던 그 아들, 그 옷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두 팔을 벌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그 아들을 안으면서, 그 아이들이 더러운지도 몰라요, 안고 막 춤을 추면서 야 잔치를 열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꾸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생각이 메여서 진짜 본질이신 그 하나님, 그 기뻐하시며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넌 왜 예배 때만 오면 그렇게 표정이 그러냐? 나 너 어저께 다 봤어. 너 드라마 보면서 웃는 거 봤어. 너 쇼츠 보면서 깔깔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거, 그 기쁨 다 봤어. 근데 왜 내 앞에만 오면은 그렇게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앉아있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찬양한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저는 그 다윗의 살아왔던 그 삶을, 그 삶은 형편없었어요. 정말 형편없었죠.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하나님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서 밤낮으로 잠을 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어쩌다 한 번은 내가 예배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답이 없는데, 환경이 바뀌면 기뻐질까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올까요? 상황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기쁨이 좀 올까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그 순간의 찰나이지 나를 온전히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게 없다라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향해 가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한 그 기쁨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짜 그 기쁨은, 참 기쁨은, 세상이 흉내내려고 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걸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그가 신실하게 기르시는 그 양이 저입니다. 세상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비록 상황이 나를 돕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목자시오. 승리하신 십자가를 선포하면서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취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쁨이 존재합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서부터 그 기쁨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절망의 말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요, 기쁨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의 기적이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얼굴 보면 안다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안다라, 세상의 근심에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의 암울함에 똑같이 반응하며 우리의 표정관리도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을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다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웃으면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추운 자가 있어요? 다 벗어주세요. 다 입혀주세요. 그 성김만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이것은 특별한 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예배의 신비를 누구든지 다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주 있는 예배고 모태신앙 때부터 드려온 매주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올 때마다 부르시는 거야. 원이라, 잘 왔다. 너 한 주 회사에서 그렇게 힘든데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겨냈어. 온 게 은혜야. 오늘 나랑 함께 춤추자. 막 춤을 추시는 거야. 노래하자. 왜 목소리가 작아? 크게 부르자.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야. 찬양하고 부르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그걸 반복되면요, 패배적인 예배에서 승리의 예배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불러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잘 왔다 내 아들아. 옷이 좀 더러우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아. 일로 와. 안아주시고 춤추시고 예배 잔치를 여시는 거야. 천사들아 풍악을 올려라. 우리 아들 딸들이 왔다. 낭식을 먹어라. 마음껏 나누어라. 그 생명을 갖고 다시 한번 응원하고 힘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라. 근데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안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플교회는 환호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찬 아멘이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열매가 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진정성입니다. 교회는요, 정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진정성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함성과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